아우비가 국내 시장에서 중형급 주력차 종인 A6를 선보였다. 비즈니스 세단으로 불리는 A6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BMW 5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렉서스 S, 인피니티 M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선보인 A6는 이 영트 FSI와 이 영트 FSI 다이내믹은 전륜 구동 방식이지만 3 영트 FSI 콰티로와 3 영트 FSK 콰트로 다이내믹은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3. 영트 FSI는 슈퍼차저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모델이어서 주목된다. 싱글 프레임 그릴이 인상적인 A6는 범퍼를 비롯해 더욱 넓어진 공기흡 입구, LED 미등이 적용된 헤드라이트와 안개 등 리어 램프 등이 새롭게 디자인 처리됐다. 높은 벨트라인과 절제된 윈도우 폭,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아우디 고유의 전통미와 함께 다이내믹함을 더한다. 사이즈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927mm로 기존 모델의 전장 4916mm보다는 약간 길어졌지만 오버행은 더욱 짧아졌다. 트렁크는 546리터를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지만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660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실내는 계기판과 센터 콘솔이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디자인 처리되는 등 운전자 중심의 콕핏 구조가 인상적이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간결한 라인이 주로 사용돼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맛도 살아있다. 시승차인 3 영트 FSI 콰트로 다이내믹 모델은 슈퍼차저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것. 슈퍼차저는 1930년대 아우디의 전신인 아우토 유니온, 오토 유년의 그랑프리 레이싱카인 실버 에르후에 사용되기도 했던 기술로 터보차저보다 더욱 콤팩트하게 설계됐다. 신속하고 역동적인 토크 응답이 가능하면서도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다. 엑셀을 밟으면 출발은 산뜻하다. 페달 반응은 즉답식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르게 반응한다.
최고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42. 9kg. 메이 엔진 파워를 그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시속 200km는 어렵지 않게 넘는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그만큼 다이내믹한 주행성을 지녔다. 시승차에는 딥트로닉 변속기가 채용됐다. 6단 다이내믹 시프트 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으며 제어식 로거 클러치가 장착됐다. 변속기는 수동 모드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주행 중 수동 모드로 전환할 때 툭툭거리는 변속 충격이 발생해 귀에 거슬렸다. 큰 결함이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다. 코너링에서는 상시 사륜 커트로 시스템이 빛을 발했다. 특히 제주 한라산 주변의 가파른 산기슭에 급격한 코너링에서도 민첩성과 역동적인 반응이었다. 뉴 A6에 적용한 풀타임 사륜 구동 콰트로는 평소 주행 시 앞바퀴의 40%, 뒷바퀴의 60%의 동력을 배분한다. 노면의 상태나 교통 상황에 따라 최대 65%의 동력을 전륜에, 최대 85%의 동력을 후륜에 분배해 주어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다. 뉴 A6에는 앞좌석 흉부와 골반부를 보호해주기 위한 에어백과 헤드레벨 에어백이 적용됐다. 뉴 A6의 국내 판매 가격은 모델에 따라 5,850만에서 7,820만원이다.